끝나고 앞으로 다가온 연예인 합창단 공연. 낮이고 밤이고 연습에 매달리는 남편이 안쓰럽기만 합니다. 그 좋아하는 음악일 손 놓고 무기력해 있던 남편이 이렇게 열정을 쏟는 일이 있어 사연 씨는 그게 너무 기쁩니다. 올라갈 때 못 본 꽃을 내려갈 때 보았다는 시인의 감탄처럼 이제야 서로가 보인다는 부분. 남자들은 따다다다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막 하신 거죠. 남자 안무를 좀 알려줘봐.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금상첨화입니다. 근데 그게 몇 명 쓰고 몇 명 중간부로 몇 명 이렇게 뭐 이게 맞아야지 멋있는데 이게 이쪽은 다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약간 자연스럽게. 그래요? 자연스럽게 같은데 보기가 안 좋아? 네. 산만하죠. 아, 그래? 네. 그 합창단에서 되게 행복해 보이죠? 저는 왜 나가냐면 우리 임우송 씨 그 행복한 모습 보고 싶어서 나가는 거예요. 저한테서는 저한테선 절대 나올 수 없는 표정들이 나오니까 저도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저 사람이 행복한 모습이 너무 좋아서 나가다 보니까 정들고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남편이 좋으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공연 때 필요한 안무를 속성으로 익혀야 하는 지각생 노사연. 같이 있으면 뭘 해도 신나고 재밌는 가족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길지? 왜 이렇게 가? 아니 그냥 노래 곡을 알아야 돼. 곡이 너무 긴데? 신앙으로 맺어진 친구가 있고 그토록 좋아하는 음악이 있으니 이보다 좋을 수 없겠죠. 너무 많이 울리지 말고 요 앞에까지 말해.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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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의 인생. 아우 이게 송소연이랑 같이 하려니까 미치겠네. 맞아. 네. 그 다음에 빠밤빠밤빰빰 바쁜 스케줄 때문에 지각생이 되어도 세연 씨가 참새 방앗간처럼 이곳을 들르는 이유입니다. 멈춰! 나는 좋아. 천지. 북한에서 오셨대요? 마음에 들어. 아, 반대 이쪽이에요. 이거 은근히 섹시한데? 어? 네? 이거 구멍이 이렇게 다 은근히 섹시한데? 어제 이따 봐니까 이거 됐어. 이거 끝이 났어. 네네. 이뻐, 이뻐요.